이 내용 올해 수능에 나올 겁니다. 아님 망고. 나올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 최선의 설명으로 이 추론이 대충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자나 X선이 실제로 있다라는 그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요? 다른 설명보다 더 나으니까. 이게 가장 잘 설명하니까. 예시문항에는 이렇게 딱 한 줄로 대충 나왔지만 그간 핏셋이나 리트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수능에도 제대로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거죠. 이 지문은 리트 추리 논증에 나온 건데 사실 과학적 추론들 중에도 여러 가지 과학적 추론이 있다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귀납적 일반화. 두 번째, 유비 추론. 세 번째가 귀추법 혹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한 추론들 중에 가설의 뛰어난 설명력을 근거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추론을 흔히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부른다. 혹은 귀추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용어 모두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추론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기존 증거를 고려하여 가장 그럴듯한 가설, 즉 해당 증거에 대해서 가장 개연적인, 가장 참일 가능성이 높은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골라낸다. 말 그대로 최선의 설명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그 추론,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가설의 이론적 아름다움, 단순성, 오캄의 면도날 기억나죠? 그리고 정합성, 기존의 체계와 모순 없이 잘 들어맞는 걸 가리켜요. 그렇게 해서 미래 증거에 대해서도 기존 증거뿐만 아니라 미래 증거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설명을 제공할 것 같은 가설을 찾아낸다. 최선의 설명을 찾아낸다. 이처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기존 증거와 미래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가장 그럴듯하면서도 아름다운 가설을 채택하는 과정이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뭔지 느낌이 좀 오죠? 이건 핏셋에 나온 지문이에요. 현상의 원인을 찾는 방법들 가운데 현상의 원인을 왜 찾아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방법들 가운데 최선의 설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혹은 귀추법. 우리는 주어진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이 원인이 그 현상을 일으켰다고 말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설명하곤 한다. 아, 현상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아는 거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설명에 나오는 원인이 진정한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채택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입니다. 이 지문은 미트 언어 추론에 나왔던 겁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장이 다른 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뛰어나다면, 즉 이 주장이 가장 현상을 잘 설명한다면 그것은 그 주장이 옳다고 믿을 만한, 그 주장이 참이라고 채택할 만한, 수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추론을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부른다. 혹은 귀추법이라고 부른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개념이에요. 수능에도 진짜 나올 때가 됐어요. 다음 예문은 핏셋에 나왔던 건데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란 말이 언급되진 않지만 개념이 그냥 녹아있어요. 공룡 멸종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어떤 견해가 나왔겠죠? 그게 과학계에서 수용하고 있는 최선의 가설이다. 아, 무슨 말이냐? 최선이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이라서 오늘날 과학계가 참으로 수용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 올해 EBS 수능 특강에 있어요. 특히 융합10일에 나온 요 지문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잘 읽어두고 이해해두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루는 뭐 과학적 실제론, 반실제론이 핏셋이나 리트에 종종 나왔는데 만만하지가 않고 EBS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은 기존 핏셋이나 리트에 나왔던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물론 시험에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연계돼서 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세요. 여기서는 이 융합지문에 나왔던 보기에 설명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살짝 읽어볼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그 설명을 우리가 결론으로서, 참으로서 수용하고 채택하는 그런 유형의 추론이다. 다른 말로 귀추법이라고 했죠. 끝으로 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수능 국어에 안 나오면 영어에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건 작년 EBS 수능 특강 영어이긴 한데 올해 그냥 비연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앱덕션이란 뭐냐? 아, 각주도 있어요. 귀추법이다.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추론이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다 알겠죠?
어떤 추론의 과정인데 뭔가를 결정할 때 사용이 되어 주어진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결정할 때 쓰이는 추론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도 불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까지 살펴보니까 이 개념 진짜 수능에 나올 것 같죠? 물론 이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지문이 막 쉽진 않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뭔가 빡센 내용이 뒤에 붙겠죠. 그게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금 살펴본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글을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